알면 알수록 놀라운 향신료 이야기 응용편. 오늘의 향신료는 중화 향신료입니다. 네, 이번 요리는 대만식 돼지고기 덮밥인 루러판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루러판을 선정한 게 제가 오향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요리를 골라봤는데요. 이 오향분부터 말씀드리면 다섯 가지 향신료, 오향, 팔각, 화자오, 정향, 회향, 계피 이렇게 다섯 가지 향신료가 들어간 향신료인데요. 이 다섯 가지 분말을 가지고 그냥 섞기만 하면 오향분이 완성이 되고, 분말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열을 해서 갈아주시면 되는데, 준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갈아줘야 될 향신료를 한 숟가락 정도 사용을 하는데 두 배로 많이 쓰세요. 두 스푼 정도 되겠죠? 다음에 불을 올려서 살짝만 가열해 주시면 됩니다. 수분이 날아간다는 느낌. 너무 세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타지 않게만 볶아주시고, 들어보시면 살짝 기름에 튀겨지듯이 짜글짜글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때면 이미 볶아진 거예요. 불을 꺼주시고 바로 식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식혔다가 할게요. 네, 이렇게 갈아줬는데요. 껍질 같은 것들을 같이 쓰셔도 되고, 제거하실 때는 채 같은 걸로 제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세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향분은 뭐 구매를 해보시면 이거보다 더 고운 입자로 돼 있어요. 저희가 생으로 갈아서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갈아봤고, 저희는 오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준비된 걸로 먼저 진행할게요. 네, 이렇게 분말이 다섯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만드는 방법은 더 간단해집니다. 똑같은 양으로 섞어만 주시면 돼요. 이게 산초 깎아서 하나, 그리고 계피 깎아서 하나, 클러브, 네, 회향, 그리고 팔각입니다. 이 다섯 가지 향신료가 섞여서, 네, 이게 오향분입니다. 이 루러판은 남부식이 있고 북부식이 있어요. 그래서 남부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육같이, 북부 같은 경우에는 가른 고기를 써서 되게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단고기 가지고 해볼게요. 충분히 냉장고에 있을 법한, 이제 다른 야채들 조금만 써서 간편한 루러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파랑 마늘 가지고 일단은 기름을 낼 거고요. 그리고 양파 잘게 썰어서 준비를 할게요. 절반 정도만 쓸게요. 불 올리시기 전에 올려주시고, 마늘도 한 스푼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한 요리예요. 기름 내고 고기 넣고 양파 넣고, 양파 안 다졌다. 이 기름에다가 고기 넣고 양파 넣고 볶기만 하다가 오향분을 포함해서 간장 설탕 넣고 볶기만 하면 돼요. 졸이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스가 완성되고, 그 위에 밥만 얹으면 끝입니다. 아, 밥 위에 소스를 얹죠? 부탁이에요. 이제 소스들이 나중에 탈 수가 있어서 고기랑 어느 정도 볶아지면 나중에 열을 줄일 거예요. 덩어리 지지 않게. 자, 고기 붉은기가 빠지면 이제 양파 같이 넣어주시고, 오향분, 간장, 설탕, 미림, 맛술이죠. 간장, 설탕, 맛술, 그리고 오향분. 크게 오늘 한 스푼 정도 넣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약간 색깔은 짜장 색깔 나네요. 졸일 거예요. 네, 이제 거의 다 졸여졌는데요. 아까 하고 남은 버섯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냉장고에 남아있는 재료 있으면 그냥 뭐 파프리카 이런 거 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만 되면 끝입니다. 이제 밥 그대로 준비하신 다음에 여기 얹어서 드시면 되시고 저희는 즉석밥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중화향신료를 이용해서 우리 식탁을 업그레이드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향신료로 우리 주방을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향분을 쓰는 요리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게 오향장육이죠. 그래서 오향장육 같은 경우에는 오늘 쓰신 이 재료들 다 쓰시고 물만 조금 넣어서 삶은 고기를 계속 졸여주시면 오향장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향분 오늘 레시피를 활용하시면 오향장육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끝! 아니야.